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이번 개미는 레솔 카파로테스, 네, 케파로테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메소 중에서는, 그러니까는 학명이 앞에 메소가 들어가는 녀석이 수학개미고요. 포고는, 네,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수학개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는 메소라고 하면 대부분 수학개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학개미 중에서 메소 안에서는 제일 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대두병정은 물론 있고요. 여왕 사이즈 자체가, 지금 여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9에서 20cm 정도 나옵니다. 여왕 자체가 2cm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네요.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엄청난 크기죠. 여왕개미 자체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일본 왕개미를 한번 데려와 볼게요.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여왕개미 사이즈고요. 이게 일본 안개미 사이즈입니다. 일본 안개미 워커예요. 엄청난 사이즈 차이죠. 메소 중에 제일 큽니다. 2c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재봤을 때는. 한번 자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2cm 나오겠네요. 네.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와서 있어서 그런데 일자로 이렇게 눕히면 진짜로 제가 보기엔 2cm도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진짜 쫙 피면 넘을 거예요. 예. 굉장히 큰 사이즈의 수학게임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할 당시에, 지금은 뭐 100마리 이상 워커가 있어서 이 정도 근처면 생각보다 고가인데, 일반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왕 한 마리, 제가 구매할 당시 여왕 한 마리에 워커 두 마리 정도면 한 31, 2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할인받아서 30만원에 1개미 두 마리랑 여왕개미 한 마리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고치도 알당, 얘네도 제가 알기로는 얘네 고치 같은 경우는 알당, 고치가 아니라 바로 얘네 나용이거든요. 나용 자체도 한 15,000원, 2만원 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수학개미는 워낙 알아서 잘 크는 종류다 보니까, 네, 알아서 저렇게 막 났습니다. 우르르르르르르. 그래서 저는 별도의 고치 투입, 그 나용 투입 없이 그냥 길렀는데요. 지금 이제 길른 지 한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나날이 불어나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또 워낙 큰 종류다 보니까 눈에도 잘 띄고요. 항상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여왕개미가 불안하지 않게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워커가 별로 없어서 1층만 개봉한 상태인데 2층을 여길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녀석들이 밖에다가 씨앗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쓰레기장, 양쪽 쓰레기장 밖에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해서 이쪽을 열어주면 아마 이쪽으로 식량을 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선 물도 좀 갈아줘야 되고 오늘 먹이도 좀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그 곤충도 먹고 하지만 그 곤충, 뭐 씨앗, 그 다음에 뭐 설탕물까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 큰 대두병정 자체가 1.9cm에서 2cm 정도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왕이랑 거의 삐까 세리한 크기의 그 대두병정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는 좀 이게 습한 지역인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습하지 않은 지역, 습도 한 30에서 50 정도,
네, 온도는 그 대신 좀 높아요. 25에서 35 정도라 저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 30도를 찍거든요. 예. 겨울에도 어차피 영하로 이상은 안, 영하 이하는 안 내려가는 중국 남반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또 동면 자체가 없이 계속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자체가 서식하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 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중국 내 이름은 케냐 수확개미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들이 사는 고향 자체가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우선 먹이를 한번 투입을 해볼까 싶어요. 얘네들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공격성이 너무 세서. 제 대두병자 진짜 이쁘네. 아씨, 이렇게 비춰야겠네. 조명을. 내려갔다. 아. 지금 아무래도 물을 줘야 될 타이밍이 돼서 근데 대두경정은 진짜 크네요. 제가 봐도 와,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에요. 엄청난 크기.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 아, 한 마리 들어온 것 같다. 내라 버리겠다. 빨고 보자. 자, 빨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물면 진짜 아파요. 얘네가 대두병종이 머리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물면 진짜 아파요. 나가라. 아, 사냥도 잘하네요. 덩치가 있으니까. 야, 근데 크긴 진짜 크다. 아이씨, 바퀴벌레 같이 공격하는데 또. 얘네들 자체가 이 정도 많이 쓰면은 대략 한 8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군치예요. 예. 얘네들도 워낙 귀한, 그 중국 내에서 고가 종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가예요. 예. 아이고.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꽤 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프리카는 기본 한 30부터 시작을 합니다. 30도 싼 편이에요. 다른 일반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0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또 유난히 싼 편이에요. 수확게임이라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먹이를 좀 한 번에 많이 넣어줘야겠네. 한 번에 이렇게 넣어주면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먹고 모으고 다 합니다. 그 대신 수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분 탑은. 사육장은 카드 구석에 방치했더니 거미줄이 막 껴가지고 사육장이. 와, 크긴 엄청 크네요. 진짜. 멋집니다. 아주 그냥. 작살 나네요. 진짜. 우선 저렇게 로치를 주었으니 아마 폭풍 산란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 녀석은 다시 원위치로 이제 물을 줬으니까요. 올려놓겠습니다.